10월 2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이 드론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정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송도, 영종, 청라의 콩나물 교실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입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인천 신도시의 교육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항의 올 8월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인천항 범비상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청년 배당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일선 시장 군수와 갈등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6대 4 비율을 고집하지 않고 시장 군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때 보고한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실제 기록과 1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김병욱 국회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고 사망 시각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파주시 금천동 한 아파트 단지 코앞에 사료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악취를 우려하는 입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 묘지에다 사료 공장까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르는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